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제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몸보신으로 요게 배달집이 생각해를 시켜봤는데 25,000원인데 양이 너무 적어요. 민물이라 비싼 건 아는데 사진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진에서 되게 토실토실해 보였는데 그래도 맛은 있을 것 같아요. 맛은 있을 것 같고 양이 좀 적어서 5만 원, 그러니까 1kg 시키기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요걸로 시켰는데, 국물이 또 필요하니까 요것만 시키면 큰 걸로 시켰었는데, 생태탕은 알 추가 보니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밥까지 해서. 근데 되게 많죠? 그래요? 그러면 싼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고. 저는 민물이 맛있죠? 바다보다 민물이 훨씬 맛있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일단 밥한 공기 좀 먹고, 자, 일단 요거 좀 뜰게요.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아, 맞아. 이거는 진짜 소주가. 숙주는, 아, 숯갓은 제가 넣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거 와사비 간장 찍었는데 와사비가 없어서 그냥 마늘이랑 고추 이 간장을 만들었어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생태탕. 생태탕은 동태탕보다 훨씬 부드러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동태탕보다 야들야들해. 맛있어. 장어는 하나 싸먹어 봅시다. 오케이. 하고, 생강. 생강 필수지. 생강 듬뿍 얹히고, 테리야끼 소스. 탁 얹어가지고. 이렇게. 방앗잎이요? 이게 방앗잎은 아니겠죠? 깻잎인 것 같은데? 깻잎이네요? 깻잎. 안녕하세요. 최고. 생태탕은 이렇게 쏙 발라줘요. 가시만 딱 제거해서 한 입에 쏙 넣으면 돼. 요거를 간장에 찍어서. 근데 요거는 뭐 장어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죠. 이렇게 밥을 올리고 장어를 매운 소스에 찍어서 올리고, 생강 살짝만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가 약간 고추장 느낌인데? 오늘 한 잔이요? 말해보여요. 기네. 일단 밥좀 먹고요. 반찬은, 이건 뭐예요? 고구마 줄기인가? 맞죠? 초록 색깔. 아, 연두 색깔. 내 스타일은 아니야. 아, 복분자 사올걸. 그걸 잊었다. 복분자를 사올걸. 이번엔 그냥. 전 싸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게 구워서도 오고, 안 구워서도 오는데, 구운 걸로 시켰어요. 여기다 간장, 요렇게 그냥 마늘이랑 고추 올려서.
맛있다. 고니. 고니 왜 이렇게 부드러워? 알바봐요. 아래 빨갛게 국물이 싹 배었어요. 알쩐다. 제가 좀 일찍 켰나요, 오늘? 위장 관리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제 위장 튼튼해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저는 뭐 몸을 버려서 가면서 그러진 않아요. 아, 애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팍팍 먹어야죠. 여기다가 고추랑 마늘도 하나 넣어서. 라큐도 하나 넣을까요? 라큐도 하나 넣어서. 한 입에, 앙! 와, 가시 같은 것도 별로 없네요. 약간 씹히는 가시? 몸이 막, 저 진짜 약 먹으니까 코가 덜 막히는 것 같아요. 신기해. 진짜 먹고 자고 먹고 자기만 한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낫고 싶다는 마음에. 오, 생태살. 생태에다가 밥 딱 올려서 살짝만. 우리 조향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 제가 임신했다고 뭔가 그런 거 한 적이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레 짐작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 제 옆에 있으면요? 왜요? 안 줄 건데요? 안 줄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빨간 소스는 솔직히 별로다. 빨간 소스는 그냥 고추장에다가 살짝 뭔가 첨가한 맛이고 제 데리야끼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요 깻잎에다 먹어봐야겠다. 깻잎에다가 싸서 밥이랑 싸서 먹겠다는 얹어서. 왜 굶어요? 알아서 드시면 되지요. 어플 때 앞살이 씻는 게 최고야. 꾼님이 되셨어요. 근데 꾼님이 바지는 안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꾼님이 바지는 다음 우한파스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유튜브도 꾸준히 보고 계셨어요? 감사해요. 와. 요 겉에 있는 뼈만 딱 빼면은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어요. 모서리에 있는 뼈만 딱 빼면. 자, 켜가지고. 술값 3,000만 원님, 저랑 피가 뜨시네요. 저도 술값만 한 그 정도 나오지 않을지. 꼬리를 먹어보겠어. 꼬리. 근데 꼬리가 뭐 좋다는 말은
그걸 해요, 거짓말. 근데 요게 하얘가지고 자꾸 반사되네. 꼬리는 그냥. 이걸 어디다 써? 뜨개질 안 합니다. 근데 확실히 꼬리가 뭔가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더 고소하고 식감이 더 좋은 느낌이 들어요. 꼬리고 부분이 살짝 타서 그런지 훨씬 더 고소해요. 알. 굴탕. 아까 아침에 한 봉지 사서 아침에 떡만둣국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추가해서 넣었거든요. 이제 굴이 슬슬 나올 때가 됐나봐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익혀 드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생으로 먹기에는 좀 찝찝하고 굴을 먹을 땐 항상 조심스럽더라고요. 우와, 꼬리 힘으로? 꼬리 힘이 세서 그렇게 말하나봐요. 생방입니다! 전 녹방 안 틀어요. 원래 고니가 되게 꼬들꼬들하고, 그렇죠. 이거는 뭔가 애 먹을 때 알아요? 애 먹을 때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일이라고 하죠. 참 곤이라고 안 하고. 맞죠? 되게 부들부들해요. 해산물 좋아해요. 근데 저는요, 뭐, 회 막 이런 거는 해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그냥, 보통, 그냥, 그렇게 해산물로 안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뭐 동태 생태 뭐 이런 거는 뭐 밥 식사로도 먹는 거니까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아니 막 입에서 녹아요. 입에서 약간 녹는 식감이에요. 아. 땀나. 나름 두툼하죠? 이번에 그냥 고추장에 찍어 먹어봐야겠다. 근데 왜 고추장을 주셨지? 고추장이에요, 완전. 생강. 생강 좋아요. 김치에 들어간 생강 씹으면 가끔 씹으면 기분 나쁜데, 이런 생강은 맛있더라고요. 이건 안 해요. 근데 이제 날짜를 정해서 유튜브도 하고 싶은데, 아, 이게 제가 방송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휴방일을. 그래서 아직 고민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출방할 거예요. 요즘 밥 입맛이 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먹어야죠. 평소에 눕기 먹습니다. 이렇게 밥이랑 먹으니까 맛있네요. 나 그것도 보고 싶어. 자, 그 편의점에서 회장님이 만드신 장어 덮밥? 10,000원짜리인데 엄청 실하다면서요? 안녕하세요. 아, 그거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 숟가락 좀 적셔주고. 안녕하세요.
까다고 무. 무를 얇게 크게 썰어주셨네요. 생태꼬리. 생선은 꼬리가 맛이 없는 거죠. 어, 쑥 까서. 발찜이다. 그런 엄한 소리 마세요. 아, 맞아. 생선은 살도 살이지만 머리, 그 볼살, 볼살이 죽여줍니다. 아. 쑥갓 맛있어요. 저 쑥갓을 너무 좋아해서.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 옷은 팬분에게 선물할 거예요. 저 옷은 저한테 좀 커요. 사이즈를 잘못해가지고. 자주 오세요, 여러분. 아, 테리야끼 귀. 먹을게요. 저는 키가 커지고 싶어요. 난 진짜 초딩 몸이야. 생태는 너무 야글야글해서. 너무 야들야들해. 우와, 그건 뭐예요? 맛있는 거 많이 있나요? 저는 그런 거 갈 때 코스모스 그런 거 많이 가는 코스모스 구경은 한 2분? 3분이면 끝이고 바로 먹을 거 찾아가죠. 그런 데서 파전에 막걸리 같은 거 딱 먹어주고. 아, 왜 이렇게 컬러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주황총 서울로 복귀했다고요? 응? 원래 어디였는데요? 서울로 간 게 아니라? 아, 묵무침. 묵무침에다가 밥 막걸리 진짜 맛있는데. 마곡사 같은 데 가면, 아, 마곡사인지, 동학사? 가면, 공주, 가까워서. 사과랑 뜬 밥 막걸리랑. 못 들었어요. 나한테 언제 얘기했어? 모든 걸 잃지 못한다고요. 무슨 음식을 안 좋아하시는데요? 좋아요. 동학사 그냥 먹으러 가니까 가끔 백숙 땡길 때도 가요.
어제도 해요. 뭐가 너무 커서 좋아. 아구찜 맛있는데 아구찜도 조만간 먹어야겠다. 아귀 내장도 진짜 맛있는데. 백숙하고 거기 전 오등전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 그 백숙 먹을 때 전 서비스 달라고 해요. 말만 잘하면 이분들이 전 서비스 한 장 줘. 키는 157.8이니까 158이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44.4kg. 맛있어. 저는 약간 말랑말랑하고 막 흐물흐물거리는 식감을 좋아해요. 어차피 제가 다 먹는 거니까 수저 상관없어요. 아, 어차피 안 줘. 부족하면 닭발 데워와도 되는구나. 근데 요 동태탕, 아, 생태탕이랑만 먹어도 뭐. 아구찜 먹방 보고 바로 시켰는데 못 드셨죠? 아구찜도 은근히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아구 살보다 그 뼈 많은 부분? 껍데기? 이런 걸 좋아해요. 유순아님 어서오세요. 뭐야, 뼈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자, 괜찮아요. 이 깎고 둘러서 꾹꾹 둘러서 딱 잡아서. 엉두리님 별풍선 100개 날 깨물어주고 싶어. 장어인 수준 대우. 결정해 주실래요? 호랭이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저는 자본주의가 나온 사회. 저는 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소맥? 오늘은 소맥 고고? 맥주가 삐띠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저번에 사놓고 한 번도 안 먹어가지고. 그러면 소맥을 몇 잔 먹다가 배부르면 소주로? 소맥 먹으면 배 안 부를까요? 화장실을 좀 자주 가긴 해요. 대신 진하게 타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금부터는 먹방보다는 음식을 그냥 끼닥끼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소통을 하는 방송입니다. 한 방울짠가? 소맥으로 좀 진하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르면 싫으니까. 자, 원래는 소주잔에다가 비율이 있다던데. 아, 저 소주잔 뭐 했는데 이거를 이제 유튜브니까 여기를 한 잔 좀 안 되게 한 잔 좀 안 되게 따른 다음 그다음 맥주. 어, 맥주 터지는 거 아니야? 뉴뉴어그어그어
엊그제랑 엊그제 방송 끝나고랑 그 다음날이 더 아팠어요. 방송 하면서 아파진 거라 방송 끝나고 체한 거랑 섞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한 입이라는데 한 입이라고? 이거 너무 이게 한입 같지 않은데요? 한입 같지 않은 한 입. 이 정도? 자, 여러분, 짠하겠습니다. 이제, 안다세님 별풍선 100개 우리 날 깨물어주고 싶어. 안다스는 계속 전자내기. 자, 막아볼게요, 여러분. 참 괜찮은 조연님 별풍선 100개 우리 날 깨물어주고 싶어. 조연님까지. 원샷 하겠습니다. 원샷!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멍두리님 별풍선 100개 날 깨물어주고 싶어. 그럼 나중. 맛있었어? 자꾸자꾸 막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잔안 되게 따른 다음에 그 다음에 맥주 딱두잔 그리고 이렇게 따는 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좀 빨리 먹는 스타일이잖아요. 시간 버리기용이 좋아요. 잔 크기요? 제가 늘려놨죠. 제가 뭐그 버섯 먹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잔더 가겠습니다. 고무라 잘안 돼요. 소주는 반이 아니라 반보다 조금 많이. 그리고 맥주는 꽉차게 두 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맛 괜찮아요. 짠! 젓가락으로 딱 치는 게 광수요? 광자요? 참 괜찮은 조양님, 별풍선 100개 날 깨물어주고 싶어. 조양님 오늘 날 보내시려고? 마이크 껐는데 왜 들렸어요? 편집가. 편집. 아, 조향님, 백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늘, 멍두리님 별풍선 100개 날 깨물어주고 싶어. 기억 그럼 놔두. 이번에는 꽉 채워서 할게요, 그럼. 아, 뭐라 했지? 꽉 채워서 할게요. 제가 조향님은 가셨으니까 오늘 한번 아니에요. 멍뚜리님 혹시 지금 먹고 싶뭐 먹방 메뉴 먹었으면 하는 그런 거 없나요? 아, 유튜브 꼭 올릴게요. 술 욕심내지 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깝치다가 다음날 또 이거 되는 거지. 그쵸? 지금부터 좀 천천히. 천천히 먹을게요. 그리고 이따가 후레이가 맨날 해먹는 밥 있거든요. 스팸에다 고추장 비벼서 먹는 거? 그거 할때 스팸 좀만 구워달래야겠다. 우랑박스는 꾀님이 되셨어요. 근데 바지랑, 그러니까 바지 종류는 다음 우랑박스 하시는 분한테 드리라고 해가지고, 다음에는 뭐할 거냐면, 저 구두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맞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30 사이즈인데. 저 구두 완전 새 거거든요. 자, 짠, 멍튼님 짠, 감사합니다. 키세미님 또 오셨어요? 아, 이건 좀 독한데? 이거 30 사이즈인데 저한테는 커요. 그리고 저는 구두를 신을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감기 아니에요. 구두를 신을 리 없으니까 잘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고추장은 좀 아니라고 후기를 써봤는데. 애껴 먹으려고요.
근데 님들 제가요 이제 29살, 30살 돼가잖아요. 근데 이때쯤 되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 그런 게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말이 약간 쉬는 날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행사 같은 거, 막, 뭐, 돌잔치라던가, 결혼식이라던가, 이런 걸 되게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 이번 달에도 돌잔치랑 결혼식, 아니다, 11월 달이다, 결혼식은. 결혼식은 11월 달에 있고, 그래서 정모가 결혼식 하고 나서 해야 될것 같아서 결혼식이 11월 초거든요? 11월 뭐, 첫 주? 그래서 그거 하고서 그 다음 주나 그럴 때 해야 될것 같거든요. 진짜 확실하게 옛날에는 이런 거갈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결혼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건지 진짜 행사 갈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말 추가하는 거다 먼저 먹어야 돼. 이게 다 약간 부스러기처럼 생태는 부스러져. 이렇게 뼈만 남게 돼요. 약간 뼈만 남는 것 같아. 알이 다 밑에 숨어 있어요. 엄청 많이 잤죠? 결혼식 갈 일이 진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 걱정이 너무 많아요. 우왕이 결혼했어요. 옷을 진짜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축의금 같은 거 나가는 것도 장난 아니고. 축의금 같은 것도. 그리고 만약에 후랭이의 친구들이 저랑도 친구기 때문에 또 축의금을 또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좀 부담 이런 게 있어요. 애기요? 나중에 나 애기 나오면 방송을 할수 있을까요, 님들? 육아 방송 막 방송하다가 애기 막 물어가지고 잠깐 저 죽을게 하고 옆에서 막저 죽고 술 먹방은 일단 못할 테고 짠 아니 근데 약간 모르겠어요 같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따로따로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결혼 안 하신 분, 손! 결혼하신 분, 발! 결혼 안 하신 분, 손! 결혼 예정도 발! 안한분 윤나증님, 금나증님도 발이지. 결혼 예정이잖아요. 맞아, 따로 받았으면 따로 하고. 멍뚜리님 손이고, 늦게 가. 발이 맞나? 뭐야, 내 방송 지금 4명밖에 안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분? 결혼 안 하실 분! 결혼 안 하실 분 있어요?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로요? 정말요? 요즘은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진짜 저도 안할 생각이었는데, 진짜 저도 그냥 혼자 살고 싶었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안 하신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혼자 살 능력 있고, 자신 있다면, 근데 이게 또 뭔가가 생기면 또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진짜 생각 없었는데. 맞아요. 저도 진짜 생각이 없었어요. 범인님 안녕. 근데 결혼은 진짜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은 것 같아요. 사이다님은 결혼하셔야죠.
맞아. 좋은 남자가 생긴다는 전제하에. 근데 진짜 좋은 남자 이런 거는 겪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살아봐야지. 살아보기 전에는 이 남자가 연기하는 걸 수도 있어. 제가 요즘 즐겨보는 유튜버 브이로그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맨날 중국 술이랑 맥주랑 타먹거나 탄산수랑 타먹는데 저도 한번 그거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언제 마트에 갔을 때 팔면 먹어보려고요. 응. 참미슬 우리 예능님이 요즘 안 오셔. 예능님 보고 있나요? 보고 싶어요. 맞아, 살아봐야 알아요. 정말 꼭 살아봐야 압니다. 진짜 뭐 오래 보 아무리 오래 봐도 진짜 결혼을 해서 보는 거랑 다른 것 같아. 가족들을 챙기는 거, 가족들한테 하는 거. 뭐, 나도 마찬가지지만. 본가에서 결혼 날짜를 잡자고 한다고? 아무도 상대가 없는데? 사회장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만나봐요. 외롭잖아, 솔직히. 사이다는 거의 모쏠이잖아. 아닙니다. 비제이 아닙니다. 아니요, 동거랑 결혼이랑 또 진짜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옆에서 배달시켜줘요. 뭐예요, 배달시켜줘요. 저는 약간 뭐 했죠요 이런 거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좀막기막 오글거리 귀엽다 보 귀여운 척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친절함, 뭐라고 하지? 친절함의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친근함의 표현? 뭐 이런 거예요. 무뚝뚝해 보이지 않기 위한 말투 변경. 알이 안에 많이 많이 들어있어요. 알이 엄청 보들보들한 알이야. 파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 진짜 결혼해봐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오래 만나고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집안에 가족 자기 결혼하기 전에 자기 부모님한테 하는 거 보면 좀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그 남자를 볼게 아니라 부모님을 보면 조금 알수 있는 부모님의 그 성품 같은 거를 좀 뭐야 원래 부모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맞아, 별로 있는 남자 결혼하고 나서. 근데 오히려 연애할 때좀 별로 있는 남자 있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또 자기 가족한테는 또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제가 연애할 때 진짜 지 가족만 생각하고 막 이런 애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진짜 싫어했어요. 이기적이라고.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쟤는 결혼하면 지 가족한테는 정말 잘하니까 아내한테도 잘하겠다. 그런 건 없지 않아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부모님? 이사했어요? 맞아, 정답은 없지만 우랭이한테 카톡 왔다. 뭐라고 했어요? 소맥입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친 거죠. 세 개는 그냥 두게요. 카톡 보냈는데. 착착착착착. 설마 사람 없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있어서. 다른 집도 마스터키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아니면 뭐 올, 집에 갈, 들어갈 일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비밀번호 물어보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마스터키로 이러고 들어갔다고? 헐. 하얗정님 발풍선 18개 날 깨물어주고 싶어. 18! 요마 님 말고요. 그 마스터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리자들은 뭐예요? 그 건물 관리하는 사람? 건물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그런가 건물주? 아니 근데 그런 이렇게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그런 일로 다시 나간다고 해도 할 말 없는데. 집주인한테 막 당장 얘기하고. 마스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맞아, 세게 얘기해야 돼. 진짜 막. 막 소소하지게. 근데 원래 마스터키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뭐 위급 상황 그런 것 때문인가? 그런데 쓰라고 마스터키가 있는 건 아니잖아. 막 남의 집에 막 들어가라고. 정말 웃긴다. 그러니까 마스터키는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위급 상황일 때. 아니 누워있는데 들어왔다 생각해봐. 진짜 몰카 요즘 몰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요즘은 몰카 찾는 어플? 이런 게 있다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서요? 아, 막 모르고 들어왔다고? 모르고 들어온 건 말도 안 돼. 우리한테 언제 되나 물어보세요. 모를 수가 없지. 그것도 거기 관리자라면서 어떻게 집을 헷갈려. 말도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처단해야 됩니다. 그냥 다른 데로 가요. 차라리. 진짜 가야지. 어떻게 살았지? 무서워서. 안 그래도 그 전에 무서운 일 겪어가지고 이상한 건데. 그냥 리사비용 청구하세요, 진짜. 꼭 잘 해결하고 꼭. 그럼 나한테 먹을래? 아니, 괜찮은데. 밥? 버린다. 아니야, 그럼 여기다 놔. 그럼 여기다가 너 스팸 갖다 줄래? 그래. 계란이랑? 잠깐만. 그러게요. 맞아. 남자친구들한테 부탁해서 그 집 근처에 막 같이 막 눈에 띄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나도 며칠 전에 오빠랑 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나 뒤에서 껴안았다고요?
미친놈 아니에요? 남편입니다. 브라이언이요? 아니, 안고 튄 거예요? 그러면 진짜 뭐 착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변태라서 그냥 껴안은 거야? 와, 세상 세상 진짜 또라이 진짜 많다. 또라이들 진짜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쏠까? 어. 그래서 그 사람 잡혔어요? 아, 다행이다. 왜 그랬대요? 맞아. 사람 조심해야 돼.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뭘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근데 왜 도망가? 그런 사람들은 진짜 범죄,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쵸? 가디가마다 마이. 맞아, 물카 있으면 뭐 그런 거 있다고 하던데. 저런 애들은 지가 찔려서 저러는 거야. 저런 애들은 지가 그런 범죄 한번 저질러 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가 찔려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가 그런 범죄를 저런 마음, 저런 생각, 지가 말한 대로 저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지금 저러는 거야. 소름. 내 방송에 저 그런 놈이 있다니. 그냥 확 다 뿌려놓고. 암다새님 별풍선 100개. 없는데 그런 적 왜? 없는 사람 범죄자를 몰아간? 그게 아니라, 님이 말하는 거는 지금 그런 범죄자한테 당한 본인도 범죄자라고 얘기하시죠? 그런 범죄자한테 당한 피해자 앞에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어? 아, 욕은 하고 싶은데, 저 리액션 삼아서, 앙다스님 리액션 좀 할게요. 욕이라는 건 말이다. 시베리아 불러 얼어 죽을려고. 심장 개나리를 봐. 야, 이 심장생아. 나 등 그냥 죽는 개나리를 봐. 야, 이 짱맞다. 심장생아. 아니, 이것들이 밥 먹더니 두망이 났나? 음식을 앞에 놓고 뭐하는 짓거리들이요. 이놈 막 해먹고 주라. 무슨 차례네요? 야, 피해 입었으면. 아니, 여기. 야, 범죄자. 요즘 인터넷에 뭐 남혐 여혐 이런 거 있는 거랑 관계 없어. 어? 뭐 어디서 뭘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범죄자한테 욕을 하는 게 남혐이냐? 어? 어? 저런 일을 당한 사람한테 상처, 마음에 상처를 얻고 어?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어? 상처 받아서 얘기하는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제 2차 충격 뭐야, 그런 걸 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마음에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네가 뭐 같이 행동하니까 그거잖아. 성추행 당한 사람한테 지금 성추행 당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네가 짧은 치마 입었으니까 만진 거잖아. 막 이런 거 있죠. 딱 그거야, 저런 애들이. 저거는 인간성 바닥을 떠나서 그냥 저 세상 그 지하 그 안에 사는 인간이지. 안 그래? 성추행 당한 사람한테 네가 그랬으니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놈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어? 어? 지지 나한테. 근데 갑자기 정색 그래. 한두 번 지지 나한테. 한두 번 걸려. 이거 먹어봐. 어? 좀 뿌려봐. 이모 고마워. 여기 잘하네. 이거 얼마예요? 이거 5,000원. 5,000원이요? 어. 스팸 세 조각에 계란 하나가 5,000, 계란 두 개가 5,000원이요? 여기 사기꾼이네. 이제 오지 말자. 아 근데 장어 두 마리 좋네. 장어 두 마리 서비스 괜찮네. 밥까지. 속 세편 집으로 왔다 급질문하니까 갑자기 계속 검색했어요. 지금 열심히 구웠다 그거지. 뭐야 이거 도시락 세트 같아요. 길게 먹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아픈 거 진짜 나왔어요. 오늘 자기 전에 약 먹고 자면 돼요. 진짜 나왔어요. 진짜 콧물 안 막히죠? 봐봐요. 콧물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짠. 아. 아. 이렇게 딱 턱에 싹 털어도 주면 아주 깔끔. 스팸 먹어볼까? 이것은 그 비싼 진짜 스팸입니다. 아시죠? 아껴 먹어야 돼요. 맛있다. 오늘 한 조각, 내일 한 조각, 모레 한 조각. 아, 내가 이거 들었어요? 몰랐네. 아 수영 아빠도 못 갔어요. 근데 내일 갈까 생각 중이에요. 아 근데 계속 공휴일이 중간에 껴있어가지고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공휴일엔 안하고 주말엔 또 안하거든요. 근데 나는 3개월 끊어놔가지고 근데 가야죠. 아 근데 진짜 아팠어요. 저 진짜 많이 아팠어요. 정말로요. 오늘 좀 주말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왜냐면 그동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저는 스팸 진짜 짠 것 같아요. 난 스팸보다 그냥 약간 좀 덜 짠 햄 있지 않아요? 그런 게 더 맛있던데. 식당에서 나오는 이런 햄은 스팸 아니죠. 밥을 꼭 먹어줘야 되는 맛이야. 근데 솔직히 아까 장어보다 안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안주로 장어보다 더 좋아. 여러분 조만간 키조개 삼겹살이랑 키조개 오리고기 먹을 거예요. 아 이거 때문에 오줌보가 많이 차긴 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소맥 먹으니까 기분 좋네요. 반숙. 짠. 정모는 잠깐만요. 제가 11월 3일인가? 4일인가? 이때 결혼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뒤풀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인 11월 10일 아니면 11일이나 9일, 10일, 11일 중에. 여러분은 금, 토, 일 중에 언제가 좋아요? 혹시 오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일단 주말로 약간 된 것 같으니까 금, 토, 일 중에 언제가 좋아요? 제일 많은 걸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어. 누가 금요일 아니면 못 와요, 일요일 아니면 못 와요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인원분들이 추천하는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맞아.
다 피크라. 일요일만 아니면, 저도 일요일은 좀, 금토 두 개. 금토. 일요일만 조금 그렇죠. 월요일이 있으니까, 보니까. 저도 일요일은 좀 그렇고. 그럼 금요일이 좋을까? 한번 일단 금요일, 토요일 중에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왜냐면, 맘 편히 오셔야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11월에 할 거예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뭐 특별한 일은 아직까지 없어서 정모가 막 크게 미뤄진 적은 없으니까. 10월엔 안 해요. 10월에는 저도 좀 치과도 가야 되고 아직 치료도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이거 임시체험 하지고 여기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거든요. 그때 다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또 그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고 여러분들 만날 수 없어. 보시면은 여기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말려 디디디디 이렇게. 근데 11월 초에는 안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아 화장실이 너무 생각나요. 오늘 끝장보는 그냥 먹을 때까지 먹는 거죠. 이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텐션이 뚝 끊긴다고.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끊기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지금인가? 근데 소맥 먹으면 너무 빨리 훅 가니까. 근데 소주 오늘은 약간 소주보다 소맥이 약간 땡기는 날인 거 있긴 있어요. 왠지 소주 먹으면 소주 맛이 많이 날 것 같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이 있는데 그게 오늘인 것 같기도 하고. 알아요. 군대 간 거. 가면 설군님한테 엄청 많이 썼었어요? 거기 큰 손이었어요? 근데 뭐 인형 금방이지 뭐. 우왕이 인형 보고 있으면 되지 뭐. 인형 금방 갑니다. 아니 나는 군대 인형 기다려본 적 있거든요. 금방 시간 금방 가던데. 내 할 거 하면서 사니까. 이제 강마님 자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뭐야 완전. 그럼 진짜 명분이 엄청 났던 거네. 그냥 다른 뭐 부럽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냥 다른 세계 얘기 같아요. 휴일은 쉰다고요? 뭐야! 그럼 그냥 직장인이잖아요. 대신 방송만 못할 뿐이잖아. 뭐야! 그럼 휴일에 쉴 때는 친구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상근? 전 그 정도까진 몰랐어요. 그게 이제 팬덤도 그렇고 이제 BJ들이랑 많이 친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팬들도 많으니까 조금씩 받아도 엄청 많으니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랬나. 오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딱 월 초에 군대를 가셨네. 아 말실망님 님들 근데 나 이제 화장실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허? 강만이다님 별풍선 200. 한번 봐봐. 왜 그게 이상해? 불러. 왜 봐? 안 줘봐. 봐봐. 안녕하세요. 멋있잖아. 뭐가 멋있어? 목걸이. 멋있네. 여기다 손가락으로.
게 디스코방 막 사잖아요. 그러면 누구 잡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옆에 누구 살아 있으면 막 잡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나를 놔야 돼. 퐁퐁퐁 튕기면서 아예 나를 포기하고 나 자신을 놔버리면 이제 그 DJ 하는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해주지 거기서 막 살라고도 막 발악하고 막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해요. 그냥 아예 나를 놔버려야 돼. 퐁퐁 이러고 있으면 조금 그거 해줘요. 차라리 옆 사람을 진짜 떨어진 같이 옆 사람을 잡아야 돼.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그거 탈 때 남친이나 막 이런 애들이랑 타면 남자애들이랑 타면 지켜준다고 알죠? 지켜준다고 이렇게 막 잡아주고 막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잡으라고 막 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재밌었는데 맨날 백제분들 축제하면 그거 타러 갔었는데 막 그러잖아. 막 빨간색 남자분 빨간색 남자분 막 이러면서 아 빨간색 남자분 아 뭐야 뭐야 이런 거 막 힘들죠. 이따 화장실 갔다 올게요. 나 허벅지에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났지? 이따 화장실도 갔다 올게요. 근데 노래가 아 노래 차라리 이거 들려드릴게요. 내 BGM BGM 이거 듣고 계세요. 간다 간다 짠 이 노래 모른다고?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네가 있어 이 세상이 난 행복하니까 이 노래 몰라요? 아 조만간 노래방 한번 가야겠다. 방송에서 노래하는 술집 있단 말이에요. 거기 꼭 가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냥 차 끌고 간 다음에 대리 요금이 저희 지금 시내에서 좀 거리가 있어도 여기는 대리 요금이 좀 싸다? 7,000원, 8,000원 밖에 안 해요. 이건 노래하는 술집 가서 술 먹방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그런 데서 가서 하다 보면 현타 올 것 같긴 해. 거기 한번 전화해보고 가면 가야겠다. 10대들은 좀 오빠 강만님이 좀 동안이긴 해. 황재성 노래? 그게 뭐예요? 황재성? 개그맨 아니에요? 아. 저 요즘 라이브 본다 했잖아요. 라이브 보는데 배성재 있잖아요. 배성재 배우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강만이다님 별풍선 100일 개날 깨물어주고 싶어. 이거 볼터치가 아닌데? 아 맞아. 내가 보민이 구매해주려고 했어. 까먹어 맨날 자주 오시니까. 맞아 거의 근데 거의 매일 오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멍뚜리님도 진짜 자주 오시고 그리고 우리 앙다세님도 앙다세님 나갔나 자주 오시고 자주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긴 많아요. 근데 제일 이렇게 부모님이 그래도 얘기 많이 해주실 때도 있고 하니까 그래 좀 매일 좀 오세요. 응? 그래도 아프리카 첫사랑이 나잖아. 이제 철구님도 떠나갔다. 제가 시청자는 없지만 이번 연도가 지나면 시청자가 좀 늘지 않을까요?
술 먹방을 매일 할 걸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명분이 있으면 술 먹방을 하고 이제 주말에만 하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술 먹방이 좋긴 하지만 시청자에는 한테 시청자 보기에는 최악이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해야죠. 이제는 술 좋아 여기 술 좋아 거의 내 방송 보시는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술 아예 못 드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거의 술 먹방 자주 보시는 분들은 술을 좋아하는데 먹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거의 술을 좋아하시는데 숟가락 좀 먹어야겠다. 술 잘 안 먹어요? 술 안 좋아? 못 먹는 게 아니라 그 운동님 운동 때문에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운동님은 저한테 다이렉트 보내신 적 없죠? 저한테 다이렉트 어떤 사람이 자꾸 이상한 다이렉트 보내는데 운동하는 사람이던데 맥주만 아마님이 다 먹는다고요? 그냥 맥주만 먹으면 너무 아쉽던데 취하는 맛이 없어서 맞아 맞아 맥주만 먹으면 못 먹어 짠 아 님들 일단 오늘은 요거 소주 다 먹을 때까지 술만 먹고 끝 그리고 내일 뭐 먹을까요? 제가 내일 뭐 먹는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오늘? 뭐였지? 갑자기 뭐 말한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안 나. 오늘 좀 땡기는 거 있으신가요? 오늘 좀 땡기는 게 있으신지. 아 그거는 아직. 그거 오면은. 아 꼬마 꼬마 근데 잠깐 꼬막 철 맞아요? 핸드폰이 지금 여기 없어서 검색을 못 해보겠네 오찌개 아 근데 명란이 다 떨어졌어요 명란 벌써 다 먹었어 엄마가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 한 번 더 그거 거기 거 보내달라고 말씀드려봐야겠다 근데 꼬막이요 한번 검색해봐주실 분 있나요? 꼬막 철? 요즘 나온 건지 안 온지 모르겠어서 혹시 나올 때면 가보게요 아! 내일 마트 가서 굴 있으면 굴 사서 굴국밥 같이 굴탕 만들어볼게요 굴탕 굴국밥이 아니라 굴탕 맑은 굴탕 꼬막 많이 나와요? 그럼 내일 한번 시장 가볼게요 그게 좀 손질한 뭐야 삶고 다 떼내는 게 노가다지만 그래도 꼬막은 쏙쏙 빼가지고 꼬막 비빔밥하고 꼬막 찜을 그냥 냄비에다가 생으로 넣어가지고 주시던데 뻘 같은 게 하나도 없던데 아 근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원래 꼬막은 한번 헹궈야 되는데 맞죠? 뭐라고요? 배고픈 게 깜짝입니다 차 가져가서 술도 못 마신다고? 누가? 아 차 가져가서? 그럴 때는 술 안 먹는 사람 한 명 데리고 가야지 일단 여러분 너무 정명인데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